같은 상황이라도 표현들은 다양하죠. 나이, 출신,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남자의 영어 어떻게 다를까요? 저 박준영의 진짜 미국식 English.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그래서 특집 박미영의 타미영. 이장현님이 냉동인간 방송인 쭈니형 우리 누나가 엄청 팬이었거든요. Yeah. 그래서 G.O.D 숙소로 학천마리 접어서 보내고 집에 브로마이드를 덕지덕지 붙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도 팬이고요. 쭈니형 오래오래 활동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아. 웃음소리가 듣기 좋은 두 분 냉동인간 박준영씨 굿모닝. Good morning everyone. 달라시 굿모닝. Good morning. 2000년대 초반 와, G.O.D가 최고 인기를 누렸을 때 뭐 그때 뭐 3사 가요 대상 다 휩쓸고 선물도 진짜 많이 받았죠 아까. 와, 그 당시에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용달차가 다섯 대가 와서 진짜 선물차만. 그러면 이제 숙소 딱 나, 근데 딱 볼 때 이제 좋은 것들은 제가 보이지 뭔지 알지. 사실은 그때 뻥튀기 같은 건 되게 많이 받았어. 아, 그리고 종이학이 있지. 종이학이랑 뻥튀기 되게 많은데 가끔 그 조금 뭔가 좋은 게 딱 보이는 데가 있어. 딱 보면 네. 저거 뭔가 카메라 뭐 이런 게 있어. 네. 야, 신났다 하고 집에 가서 막 찾으면 그거 없어졌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어쨌든은 안 좋은 매니저들이 먼저 이제 뺨 했었죠. 그러면 걔는 이제 그냥 죽여버리고 싶지. 갑자기 여기서 뺨 이건 뭐예요? 야 뺨 어떤 뺨은 그냥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Marvel Comics, DC Comics 이런 거 보면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누구 때렸다 뭐 뺨. 그러니까 미국 표현이 이게 뭐야? 우리나라 아 이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뭐 아유 그냥 있잖아. 쾅. 쾅. 쾅 아니면 뭐 그런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슬라잉이지 그게 이제 만화 보면서 알잖아. 네, 요시잼 뱀 맞고. 그렇죠. 왜 좋아하지 않나? 왜 조지 마이클 좋아하지 않아? 아 조지 마이클 왜 맞죠? 그럼 옛날에 When me up before you 그렇지. 거, 그럼 wham. 옛날에 뱀 뱀 아멘 그 노래가 있어. 거기서 뱀도 나오고. 그렇군요. 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나름. 그렇지. 근데 이게 표현 중에서 하나지. It's like an adjective, adverb. 뭐 그냥 you know, adverb, adjective. 그냥 표현 중에서 하나. 어, adjective, adverb이 형용사, 부사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오, 알겠습니다.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스피너프죠. 박미영엔 타미영. 오, 아쉽지만 오늘이 라스트 클래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I'm sorry.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I'm sorry지만 다음에는 조금 저녁 시간에 좀 불러주세요. 아, 네. 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우리 박준현 씨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표현 바로 배워보죠. 철가루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김미연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엄청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중고거래 어플로 물건을 팔기로 해서 약속 시간을 맞춰온 물건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런데 구매자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 전화는 안 받길래 친구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화는 왜 안 받는 겁니까? 아 기다려줬구나. 안 나오면 그냥 가실 줄 알고 아, 저는 진짜 화가 나서 죽겠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웃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진짜 진짜 화나고 열받았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욕하지. 욕해요. 아, 그럼 오늘 표현은 욕. 이렇게 나오겠죠. 골뱅이. 아, 잘한다 진짜. 아,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배울 표현이 나 완전 열받았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지 화가 많이 난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동부 버몬트 출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로 따라보죠. 타미 형은요? I was so angry. I was so angry. 우리가 아는 angry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거침없는 매력의 서부 사나이 박준영의 진짜 미국식 영어 알아보죠. 박미영은? I was pissed off. 오, 약간 좀 열이 받는 것 같아요. Pissed off. Pissed off. 와. 자, 그렇다면 타일러가 가져온 표현 I was so angry. 이 표현을 선택한 네. 이유는요?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되니까. Anytime. 그냥 일단 기본 열받는 게 I was so angry. 되게, 사용하다가 막 문제 되는 경우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I was so angry. 약간 좀 감정이입만 하시면 충분히 전달이 돼요. I was, 네. so, I was so angry. 근데 얘는 되게 올바른 사나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고 oh I'm so angry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 성격이 I'm so pissed. So pissed off. I'm pissed off. 네. Pissed off. 이거는 이거 스펠링이 사실은 여기는 P-I-S-S-E-D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따르게 하려면 P-I-S-T도 돼요. 네, P-I-S-T도 되고 줄여서.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 pissed라는 말이 뭐냐? 관했다는 슬랭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는 술 취했을 때도 pissed off라고 해요. I'm pissed. I'm 술 취했을 때, oh chop chop chilly, I'm so pissed.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런데 영어권 미국에서는 I'm pissed, man. 그리고 또 됐어. 사실은 또 한 마디 있는데 이건 조금 좀 안 깨끗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오줌 쌀 때 아니 네, 피스 아 피 피 아니면 패스 피 아 피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화났다 열받았다가 아니라 아 나 정말 빡 돌았다 어 그래 맞아요 그 말이 형한테 어울린다 나 이거 빡 돌았어 나 이거 완전 빡 돌았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지 에이 you're getting me upset upset은 맨 처음에 개 단계야 upset 조금만 거슬린다 I'm getting mad. Knock it off. Hey, I'm getting really angry now, so knock it off. Mm-hmm. Hey, I'm pissed! 이거 계단계가 있지. 화난 걸 되게 잘하시네요. 아들이 언제 닮았대더니 아들이 아니 딸! 아 딸! 미안합니다. 딸! Sorry. 지금 화났어. 화나. I'm angry! I'm angry. 근데 angry인데 하고 준비한 건 pissed off. Pissed off. Pissed off는 그냥 끝판왕. Pissed도 사실은 어르신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친한 친구들끼리 쓰시거나 아니면 정말 주먹을 날려도 되겠다는 상황이면 쓰셔도 돼요. 그렇죠. 네, 네. 맞아. 아니 진짜요. 이게 얘가 road rage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막 끼어들고 야 막 이러고 싶으실 때 쓰시면은 괜찮은데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총을 막 이렇게 이렇게 되게 싸우자는 말이에요. 이건 되게 나보다 더 윗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을 쓰면은 좀 싸갈스가 바갈스지 그게. 그렇죠. 반말 쓸 관계가 아니면 안 쓰시는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박준수 진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칠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이랑 머릿속에 내가 갖고만 가면 뭐해. 사는 사람들을 나누고 싶어.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누구 가르쳐주는 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또 자동차 채널 하나 만들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컬처맨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구독자 많지 않아. 근데 이건 내가 즐겁고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아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요런 거, 이 잉글리시 나 항상 그랬어. 난 EBS, 아 이건 SBS구나. 그런 데서 그런 거 했었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쵸? 맞아 맞아요. 박준현 씨 다음에 또 한 번 찾아와 주시고 컬처맨 요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여기서 그거 해도 되는 거야? 요 컬처맨, 컬처맨이에요. 자동차 구독해주세요. 아 컬처맨. 알겠습니다. Let's get it. 자, 타일러와 진미용으로 다시 만나고요. 두 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땡스기빙, 모든 거 다 빰. 왜냐면 이게 언제 당신 난 몰라. 아, 언제 당신 난 몰라.